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하반기 첫 선적표에서 전기차 시장의 부동의 선두를 군림한 테슬라를 꺾고 7월 국내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차 8,190대 중 3,976대가 아이오닉5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월의 3,486대보다 14.1%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반기 전체 판매량이 약 5,700대에 그쳤던 아이오닉5가 6월부터 안정적인 공급이 시작되며 판매량이 급증, 전기차 시장 왕좌에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 완전 금지를 예고한 노르웨이에서는 지난달 미국의 포드와 체코의 슈코다에 이어 3위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팔린 신차의 비율이 전기차가 58%, 하이브리드 차가 32%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유독 높아 친환경차 경쟁력의 바로미터로 받아들여지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장입니다. 아이오닉5라든지 기아 EV6의 완성도가 워낙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아마 판매율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생산을 해서 제대로 공급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은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사 이 분기 없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이오닉5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첫 적용된 모델로 전동화 시대 참전의 선봉장 역할을 맡은 만큼 특별한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사이드 미러가 거울이 아니라 카메라라는 점입니다. 광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앞좌석 내부 도어에 위치한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조리개의 열림 정도를 조절하는 등 카메라의 기능이 항시 작동해 악천후 상황이나 야간 주행 시 주간 상황과 거의 동일하게 측후방 상황을 살필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시트 등받이와 쿠션 각도 조절로 무중력 자세를 만들고 등받이를 끝까지 젖힌 채 들어 누워 통유리로 이루어진 비전 선루프 너머에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는 리액션 시트는 트렁크 공간을 이용한 차박만이 아니라 앞좌석에 누워 힐링을 즐기는 차박을 생각하게끔 할 정도의 편안함을 줍니다. In addition, the vehicle-to-load capability allows IONIQ 5 to be used as a power source. So customers can use the electricity stored in the battery during outdoor activities such as camping. And it's powerful enough to run home appliances. 일반 내연기관차는 수백 와트의 전력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오닉5는 V2L 기능을 통해 3.5kW의 고전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220V 콘센트가 달린 인덕션, 전기밥통, 드라이기 등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가져와 차에 꽂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로 달리는 전기차인 만큼 이동에 필요한 전기를 혹 다 써버리면 어쩌지? 하는 우려를 대비해 충전량 몇 퍼센트 이하로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설정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 시작된 국내와 노르웨이에서 쾌조의 출발을 시작한 아이오닉5. 올해 들어 세 번째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등 현지 투자 계획 및 판매 전략 점검에 나선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광폭 행보와 맞물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의 친환경차 판매에서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작년의 4배 수준인 41,810세대를 판매한 현대차가 후반기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오닉5의 판매에 힘입어 더 높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